그분이 안 계셨으면은 우리 서구가 이만큼 발전이 됐을까요? 아, 이 자리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네, 정말 서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종태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 그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예, 이렇게 예. 서구의 어르신들이 모두 다 모이셨어요. 예, 좋으시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나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지는 몰랐는데 아, 우리 강당을 꽉 이렇게 메꾸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나래의 술 따라서 계속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년은 벌써 네 번째거든요. 이렇게 멋진 공연도 보여주고 이따가 또 음식도 맛있는 거 이렇게 접대를 하시고 또 항상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그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나래 예술다 너무 고맙죠. 우리 양용모 회장 단단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그냥 내려가실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가수 아닌 모든 분들도 솔직히 이 무대에 올라오시면은 떨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여기는 가수 입장으로 모신 게 아니라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청장님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이라면 재롱이고 예, 한번 즐거움이라면 즐거움이죠.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그냥 그 우리 정삼 가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재롱 떨고 있다고 보겠죠. 재롱 맞습니다. 재롱 좀 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재롱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럼 뭘로 준비할까요? 혹시 이제 또 울고 넘는 박달 울고 넘는 박달재 준비됩니까? 네, 저희가 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또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장종태 청장님의 울고 넘는 박달재 청해 듣겠습니다. 갑시다. 자, 1집 가수 장종태 씨 부르셨습니다.
늘 서구를 위해서. 예예예. 예, 예. 저분은 다른 거를 몰라요. 예, 오로지 서구. 대전광역시 역시 서구만을 위해서.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장정태 청장님보다 예. 사모님을 제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모님한테도 안부 좀 예, 안부 전해주시고 마이크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누구보다 아주 열정적인 모습 보여주신 우리 서구청장 장정태 청장님의 무대였습니다.